김건희가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여러 보도를 보니까 특검 여론이 더 높아져 최혜병 특검이 김건희 게이트로 커지기 전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은 다른 업무를 하다 반환 지시를 깜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김건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일반 사건이면 각하라며 영부인이라 정치화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도 아니라 제출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정권이 교체된다면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갑자기 바짝 쫄았다가 자신감을 가진 이유를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폭로했습니다. 좋은 상품들 구경하시면서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자, 제보자가 제보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공소처 뒷편에 쉬는데 수사관들끼리 나와가지고 옆에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렇게 압력 넣으면 수사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호. 푸념하는 얘기들. 그래서, 압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대요? 위해서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가 뭐 정확치는 않은데 계속 넋두리가 나와서 예. 제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이거 나 들으라는 소린가? 뭔가 느낌이 영 이상했대요.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예. 한 이틀 정도 지난 뒤에 법조계의 중요한 인물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에게 제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공수처의 그 공익 제보자를 수사한 그 검사는 과거 이종호 변호인이다. 이걸 법원 행정처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야 확인해보니 진술하고 한 사흘 정도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것이고 거기에 그치지가 않아요. 이 검사와 함께 공수처 2부장을 하는 또 다른 검사. 이 사람도 과거 도이치모터스의 이종호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7월 4일은 공수처 차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이 부장 검사가 권한 대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인간 이하의 후한무치한 자들입니다. 이 건을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가 저토록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김건희의 계좌를 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김건희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종호는 VIP를 버젓이 입에 올리며 김건희를 뒷배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비롯해 온갖 국정에 관여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만약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는 혹은 받을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면 이종호의 언행에는 검찰이 김건희를 절대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 들어 검찰은 특정 정치 세력과 아예 동일체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잃은 검찰에 쏟아지는 야유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정당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기는커녕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른 듯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결국 그들을 해체하고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원하며 어느 날은 좋은 제품들 안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